자, 오늘은 소식이 많이 없어서 짧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9,313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주말 동안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큰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비교적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짧은 소식들 간단하게 또한 번씩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비체인에 관련된 짧은 소식인데요. 비체인 같은 경우 기술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있죠? 이 전염병 추적을 위해서 이 사이프러스라는 앱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병원에서 개발을 한 그런 앱 같은데 여기에 비체인의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020년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또 성장한 알트코인들을 예를 들어보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디파이 탈중앙 금융 프로젝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신 랜드라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디파이 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ICO의 그것과 비견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정말 친절하게도 디파이 관련된 암호화폐 코인들 목록을 여기 딱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알트코인들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들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게 될 것인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코인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되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이 상승형 쐐기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승형 쐐기 같은 경우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68%.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지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메이저 알트들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될 테지만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거하게 달릴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근에 더블탑을 찍고 큰 하락을 경험을 했었죠. 이때 당시 많은 알트코인들이 신나게 달렸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최근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패턴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을 때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밑에 이 패턴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많으면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기세를 높이면서 달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위로 반등하는지 밑으로 빠지는지 잘 확인을 해주신다면,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게 됨과 동시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미니 알트 불장은 오게 될수 있을 것인가?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또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싶으면 9,500달러를 뚫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랬느냐? 금융 미디어인 FX 스트리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9,300달러 이상을 회복했지만은 아래로는 9,000달러, 위로는 9,500달러 사이에서 갇혀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9,550달러의 강한 저항선을 뚫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을 어제 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은 저마다 엄청난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다. 6천에서 7천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는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라는 녀석, 비트코인이라는 녀석 같은 경우는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에 반대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000불에서 이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떨어져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최근 분석에서 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은 자, 요즘에 어땠었죠? 1,400불대 저항선을 3번 두드렸고 9,800불대 저항선 역시 3번 두드렸다. 만약에 네 번째로 두드리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두드렸으니까 좀 약해졌겠죠. 이번에는 뚫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지선도 마찬가지고 저항선도 마찬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뚫리게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 헤드앤숄더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불 플래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 깨고 나오게 된다면 9,900불대까지 일단 상승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각도에서 비트코인을 지켜본다.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상승으로 끝나게 되는 이 하락형 쐐기 패턴이 있죠. 그래서 미니 하락형 쐐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조금 더큰 하락형 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아가지고 위로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었죠. 최근에 알트코인들, BAT 같은 알트코인들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종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꼭 그러한 법은 없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하락형 쐐기를 뚫고 나오면서 일단 도미넌스는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거나 그대로 있으면서 도미넌스가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이는 조만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연준이 있는데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은 이러한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정보보다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더욱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끌려다니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아직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든지 돈만 집어넣으면 막 올라가요. 파산한 기업 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뱅크럽시를 선언하고 났는데도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도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스포츠 갬블링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올해 스포츠들이 다 취소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 몰려들어오게 된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끝났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숏 포지션 비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파이낸스는 79%, 비트맥스는 67%, 바이낸스는 57%. 이세 거래소 비교를 하고 있는 거래소 모두에서 롱이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광고 영상 나오시면은 예,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